루비 책방. 적도 사회 아닐세, 주로 가던 길로 우리 집에 왔으나. 석호는 병일의 말을 막았다. 뭐, 주로 가던 길로 자네 댁을 와? 뻔뻔한 자식도 같으니 원. 전날 밤에 칼부림을 한 녀석이 주적주적 자네 댁에 찾아가다니. 석호는 몹시 분개한다. 아닐세, 일부러 데리고 왔네. 뭐? 그건 또 무슨 바람인가? 그래, 자네가 감옥까지 마중을 나갔더란 말인가? 아닐세. 내가 간 것은 아니고 내 아내가. 부인께서? 원, 별일일세. 별일이요. 그래, 지금도 자네 댁에 있단 말인가? 아닐세. 입원을 했네. 두 손님 사이에 이 수수께끼 같은 문답이 오고 갈 때 두 기생은 맥을 놓고 귀를 기울였다. 더구나 명화의 눈엔 열기가 돌았다.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며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듣는 듯하였다. 그는 제 숨소리까지 죽이는 듯하였다. 이번이라니? 석호는 더욱 마뜩지 않은 듯이 재친다. 오던 그 이튿날로 병이 났어. 못온 맛에 또 병이야? 원찬. 그래, 병은 또 무슨 병이더라? 뭐, 급성 맹장염이라든가. 맹장염? 잘한다. 병도 중증일세 그려. 줄이던 판에 제 창자를 생각지 않고 너무 처먹은 게일세 그려. 대간절 왜 자네 댁으로 데리고 왔단 말인가? 석호가 분개해서 서두는 바람에 병일은 미처 대답할 나위도 없었다. 온참, 별일이여, 별일이여. 부인께서는 왜 또 그런 놈을 집안에 발그림자를 시키신단 말인가? 참, 별일이여. 석호는 되우 못마땅하다는 것 같이 타구에 침을 튀받는다.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시킨 걸세. 원, 자네도 망령이 났더란 말인가? 불쌍하니 거두어 주자는 거지. 거두어 주어? 그까진 놈을 거두어 주어? 말하자면 우리의 희생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말이야, 거두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석호가 펄펄 뛰는 바람에 병일은 사정하듯 말하였다. 그건 어디서 생긴 이론인가? 누가 골자를 올가 넣었나? 제가 살인 강도질을 하려다가 붙들렸지? 그야 그렇지만 자네는 세상 일을 너무 냉혹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으니. 아무튼지 일은 우리 때문에 생긴 게 아니냐 말이야. 젊은 놈이 5년 동안을 감옥에서 썩다니 그 고통이 여북했겠느냐 말이야. 서울에는 일가 친척도 없는 몸이 추록을 한데도 어딜 가겠나. 십중팔구는 또 못된 짓을 저질 수밖에 다른 길이 없을 거란 말이야. 병일은 위스키 한 잔을 또 들이키고 말을 연설절을 띄어 한다. 그러고 보면 걸자의 일생은 아주 버릴 게거든. 말하자면 어린애가 우물뚝으로 기어가는 것을 어찌 차마 보고 있단 말인가. 인생이 불쌍치 않은가.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걸자와 연분 있던 사람이 구해줘야 될 것 아닌가. 건져내야 될 것 아닌가. 흠.
병일은 잠깐 말을 끊고 또 술을 들어보았다. 석호는 장황한 병일의 연설에 한풀이 꺾인 듯이 잠자코 있다가 그는 그럴싸하네. 첫째, 걸자가 함부로 구울러 다니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날이면 자네 부부의 얼굴이 깎일 걸세. 그 말은 마치 독한 화살과 같이 병일의 흉장을 들어가 찔른 듯하였다. 병일은 집었던 곱보를 탁 놓고 발연 변색한다. 아니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 내가 내 얼굴 깎일까봐 걸자를 두호해주는 거란 말인가? 그게 될 말인가? 걸자가 어디로 구울러 다닌들 내게 상관이 뭐란 말인가? 내 얼굴 깎일 일이 뭐란 말인가? 병일은 입에 개거품을 흘리며 노발대발한다. 석호는 박박 제 머리를 긁었다. 그는 자기의 말이 이렇게 병일을 노엽게 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제 말이 떨어지자 병일의 얼굴빛을 보고 벌써 안 할 말을 한 것을 뉘우치었다. 말이란 수박 겉핥기로 거중 위만 슬슬 지나가야지 남의 폐부를 꿰뚫어 맞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새삼스럽게 자기의 처세 철학을 생각하고 후회 막급이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여야 아까 말의 실패를 벌충할까? 그는 속으로 발버둥을 치며 눈만 깜박깜박하였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병일은 제 말에 힘을 주며 굳세게 부인한다. 그런 게 아니야! 결코! 결코! 나는 내면만 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단지 걸자의 처지에 동정을 했을 뿐이란 말이야. 순수한 동정심에서 우러나온 거란 말이야. 물에 빠지는 청년을 하나 구해보자는 것이 그런 불순한 동기에서 나왔다고 해석을 하니 기가 막혀. 원수를 사랑해라. 잠자코 있던 석호는 혼잣말같이 한마디 하고 진국으로 얼굴에 엄숙한 빛을 보이며 어려운 일이요 하고 무엇을 개탄하는 것처럼 긴 한숨을 내쉬었다. 원수를 사랑해라. 어려운 일이지. 병일은 석호의 말을 뒤받는다. 그러나 여보게, 생각해보게. 예수 나신 지가 언젠가? 2000년이나 가차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 우리 인류는 2000년 동안에 조금도 진보 발달이 없었단 말인가? 2000년 전 그때 시설과 비교해보면 오늘날의 문명은 얼마나 끔찍스러운가, 놀라운 것인가? 그때 인류도 상상이나 했겠느냐 말이야. 그러하면 그때 인류에 가졌던 감정과 사상도 변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 물질 문명만은 소양지판으로 발달이 되고 도덕관념과 윤리관념은 개미 쳇바퀴 돌듯이 천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조그만치도 진보 발달이 못되고 늘 그 자리에서 답보만 하고 있단 말인가? 안 될 말일세, 안 될 말이여. 나는 윤리와 도덕도 지지 하나마 진보가 되었다고 믿네. 원수를 사랑해라 쯤은 오늘날 와서는 일종 상식일세. 그까짓 것쯤 실행하기가 뭐 그리 어렵단 말인가? 연설자는 신이 나서 팔을 한번 휘 내어졌고 주먹으로 요리상을 쳤다. 위스키 곱보는 춤을 추며 넘어진다. 석호는 이번 자기 말은 빗맞지 않은 것을 보고 안심하였다. 알코올에 천리마를 빗겨 타고 기고만장한 돈키호테를 살살 겼는지라며 그는 또 이 기사의 비위에 들어맞을 말을 찾아보았다. 더구나 내가 걸자를 동정한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전정이 있는 청년이 일시의 잘못으로, 그렇지, 잠깐 생각이 그릇들었지. 평생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가엾은 일이거든. 하여튼 내게 관계됐던 사람으로 불행에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불륙해 하거든. 꾸벅꾸벅 내 품 안으로 기어드는 새를 차마 두어 안을 수 없단 말이야. 응? 이제 내 말 알아듣겠나? 병일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하는 듯이 어깨를 뒤로 제치며 석호를 바라본다. 석호는 그 뜻을 그대로 받았다. 정말 자네는 높으이? 그래, 내가 그런 애들하고 교제를 할 것 같은가? 지낸 일을 마음에 새겨 두겠느냐 말이야. 덜끝만치라도 감정을 두겠느냐 말이야. 없지? 없어? 하고 연설자는 또 한 번 상을 쳤다. 넘어진 곱보가 튀는 듯이 구운다. 그래, 그렇다 뿐인가. 좋은 말이세. 겉으로는 지당하다는 듯이, 속으로는 낯이 간지럽다는 듯이 석호는 고개를 탁 숙인다. 명화는 구우는 곱보를 바로 잡아놓으며, 어쩌면 참 자기한테 칼부림까지 하던 사람을 용서하셔. 말은 초월에게 하고 눈은 병일에게 돌렸다. 그러게 말이야. 더군다나 첫날 밤에. 참 갸륵한 일이야. 초월의 말이 끝나기 전에 병일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유년들, 너희 알 일이 아니란데 뭘 안다고 씩뚝깍뚝해? 소리는 크나마 눈 가장자리가 풀린 것을 보면 기생들의 칭찬도 그리 비위에 거슬리지는 않은 모양이다. 왜? 저희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걸 모르게? 참 놀라운 일이셔. 하고 초월은 명화를 향해 눈을 껌벅한다. 더 치살려 올리라는 뜻이리라. 명화는 병일에게로 바싹 다가들어 갸웃이 쳐다보며, 참 갸륵하신 일이야. 그런데 선생님, 그 사람이 왜 칼을 가지고 왔을까요? 왜 칼을 가지고 왔느냐고? 병일은 어이없다는 듯이 명화를 내려다본다. 무슨 원수가 적기로 첫날 밤에 칼을 들고 와요? 원수가 지답게. 병일은 분명히 대답을 않고 얼렁뚱땅해서 넘기려 한다. 돈을 줍시 사고 온 거지 뭐야? 초월이가 말을 납작 받아버렸다. 그때 걸자가 들어와서 자네를 보고 뭐라고 하고 덤비던가? 석호가 생각난 듯이 물었다. 말이 무슨 말이야? 그냥 덤벼들었지. 하고 병일은 그때 광경을 생각하는 것처럼 개이는 눈을 멀뚱멀뚱하게 뜬다. 그때 자네가 몹시 다치지나 안 했나? 뭘, 발쪽지를 좀 다쳤지. 자네 부인께서도 무사하셨나? 내 와이프 말인가? 하고 병일은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내 와이프에게서야 덤빌 새가 있나? 걸자가 어디로 들어왔던고? 그건 나도 모르지. 손님들도 다 헤어지고 막 자려고 내 아내는 먼저 침대 위에 올라가고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서 구두끈을 풀고 있을 판이었네. 왼자가 유리창에 가려운 커튼을 해치고 툭 튀어나오대 그려. 웬 놈이냐 소리를 지르니까 걸자의 손에서 못이 번쩍하며 다짜고짜로 내 앞으로 달겨들대. 할머니! 두 기생은 일시에 외마디 소리를 쳤다. 누가 너희들을 죽인다니? 방정맞게 놀래기는. 병일은 유쾌한 듯이 웃는다. 아이고 무서워라. 초월은 석호의 가슴을 파고들며 얼굴을 숨긴다. 명화는 초월에게
말 말라고 손을 저어 보이고 병일의 입술을 쳐다본다. 그야말로 위기일발일세 그려. 그래, 어찌되었나? 석호가 제쳤다. 병일은 남의 손을 빌리기에는 너무 갑갑하다는 듯이 제 손으로 위스키를 한 곱보 부어서 꿀꺽 마셨다. 술방울 묻은 입술을 빨면서 그자가 그래. 병일은 술이 취해 오른다는 듯이 또 그때 광경이 잘 기억이 안 난다는 듯이 말을 더듬거린다. 석호는 제 친구가 시방 허풍을 떨려고 궁리하는 눈치를 재바르게 보았다. 그자가 그래 다짜고짜로 달겨들대 그려? 그 무엇이 선득하고 왼편 팔을 지내갔으나 나는 오른손으로 그자의 칼든 손목을 잡았거든? 그리고 이놈 어대를 네 앞이라고 호령을 했더란 말이야. 병일은 그때 호령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 눈을 부릅떠서 여불 없이 그때 제가 하던 신용을 내었다. 그자의 멱살을 잡았더란 말이야. 칼든 손목을 잡은 손은 어느 손이고 다친 팔은 어느 팔이고 또 멱살을 잡은 손은 어느 손이고. 석호는 속으로 웃었다. 그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말이야. 저도 제 말이 잘 믿어지지 않을 쌍 싶은지 석호를 보고 한번 다진다. 그래서? 석호는 시침을 따고 궁금한 듯이 재촉을 하였다. 그래서 걸자가 멱살을 잡혀가지고 벌벌 떨대구려. 이놈, 여기로 어디라고? 또 한 번 얼러주었지. 그래서? 그래서 걸자는 나를 쳐다보고 울듯이 살려달라는 신용을 하대. 칼은 어쩌구요? 초월이가 묻는다. 칼? 칼 말이야? 병일은 당치도 않은 것을 묻는다는 듯이 추월의 말을 뇌이다가 칼 말이지? 칼은 내가 걸자의 손목을 비트니까 그대로 떨어졌어. 칼이 떨어졌으니? 추월은 안심의 숨길을 내쉬며 두 손뼉을 마주칠 듯이 기뻐한다. 아이, 그는 하고 명화는 또 손을 저어 보인다. 얘기에 자꾸 티를 넣느냐고 짜증을 내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떻겠나? 석호도 하회를 재촉한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 이런 짓을 않는 법이라고 일러 보냈지. 하고 병일은 그 얘기에 땀을 빼었다는 듯이 요리상 볼을 쳐들어 이마에 땀을 씻는다. 학생놈이 건방지게. 초월은 붕괴해한다. 그래, 그대로 갔어요? 명아는 이야기가 미흡하다는 듯이 채쳐 묻는다. 그러면 그대로 갔지? 밤을 셀 터야? 병일은 귀찮다는 듯이 내던지듯 말을 끊었다. 부인께서 여복 놀라셨을까? 기절을 하셨겠죠? 명아는 그래도 얘기를 끌어내려 한다. 기절은 왜? 별로 놀라지도 않대. 어쩌면 굳굳하신 어른이야. 초월이가 무조건 하고 찬사를 올렸다. 그래, 자네 상처는 중하지 않았던가? 뭐, 그다지 대단치는 않았네. 그자를 보내놓고 보니까 와이셔츠 끝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대. 나는 그대로 두려워하였지만 내 아내가 질색을 하고 뽀이를 부른다, 의사를 부른다. 호텔 안이 발칵 뒤집혔네. 그 길로 곧 입원을 하였네. 입원 후의 경과? 상처는 칼이 그리 깊이 들어가질 않아서 한두 주일 만에 아물어졌네. 미인의 아내를 어쩌면 그런 변도 보는 거야. 그래, 나는 동경에서 채 나오지를 못했을 때지. 신문을 보고서야
그 끔찍한 소식을 알았네. 그래, 곧 전보를 쳤더니 답전도 없대 그려. 집안이 난가가 되어서 그런 정신 차릴 사람이 있어야지. 그랬을걸세. 답전은 없어도 신문을 보고 사연만은 자세히 알았네. 그때 참 신문에 굉장히 떠들었어. 신문기자 등살에 한참 곡경을 치루었네. 남 입원한 데까지 쫓아와서 수선을 피대그려. 그러고 그 명세 기사라는 걸 좀 봐요. 거짓말 참말 뒤섞어서. 자네에게 관한 일이라서 그때 신문들을 오려두기까지 했네마는. 에이 여보게, 그까지 걸 뭐 다 오려두나. 어쩌면 신방도 못 치르고 병원을 가셨겠네. 온 그런 병원이 어디 있담. 초월은 또 재절거린다. 그런데 그런 자를 용서를 하신단 말씀이요? 어쩌면 얘는 또 그 문제를 끄집어내거든. 병일이가 퉁을 준다. 참 갸륵하신 일이야. 여느 사람으론 어려운 노릇이야. 달아진 초월은 제 할 말을 기어이 하고야 만다. 어려운 일이고 말고. 명아는 맞방망이를 치다가 그래, 그이가 입원을 했단 말씀이죠? 무슨 병원에요? 하고 슬쩍 물어본다. 그거 알아서 뭐래? 의전병원이란다. 병일이가 아르켜 주었다. 그의 이름이 뭐예요? 뭔? 그 애는 별걸 다 묻네. 하고 석호가 가로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이니 성명이나 알아둬야 될 것 아니에요? 될 것도 많다. 아예 좀 아르켜줘요. 왜? 찾아가 보련? 성명을 알아야 찾아라도 갈 것 아니에요. 성명을 아르켜내요. 네, 찾아가 볼게. 명아는 허튼 수작같이 웃었다. 온 언니도? 빈말이라도 그런 소리 말아요. 에이 징그러워라. 꿈에 뵐까 무서워. 하고 초월이는 몸서리를 친다. 네 선생님? 그 이름을 좀 아르켜줘요. 얘기를 들었으면 당자의 이름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선생님. 명아는 병이를 졸랐다. 얘가 왜 등이 달아서 이래? 등이 달아도 좋아요. 이름이 몹시 궁금한데. 원, 궁금한 일도 많겠다. 아예 그러시지 말고 좀 아르켜줘요. 네? 선생님. 하고 몸부림을 한다. 얘가 왜 이래?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세. 아예 흥 그러시지 말고 응? 좀 아르켜줘요. 어린애같이 보챈다. 어, 귀찮은 일 또 생겼군. 생전 아르켜주나 봐라. 그 잘난 일은 못 아르켜줄 게 뭐예요? 그만둬요. 몰라도 좋아요. 하고 명아는 성까지 내었다. 안 돼. 그건 안 돼. 암만 졸라도 남의 명예를 위해서 그건 안 돼 말이야. 석호가 가로맡아서 타일렀다. 아이고, 그렇게 대단한 이름이면 그만둬요. 그 알량한 이름 하시는 게 무슨 큰 유생가 뭐. 명아는 입을 삐죽하였다. 그 눈에서는 열기가 나는 듯 하였다. 신문기사 그날 밤 노름은 새벽 3시나 가까이 되어서 파하였다. 석호는 집에 돌아오는 길로 서재로 쓰는 건넌방에 들어갔다. 칸 반밖에 안 되는 방에 큰 책상이 한 칸 이상을 차지하였다. 정연히 치워놓은 책상 위에는 잉크병, 재떨이, 담배, 서랍 등속이 제자리에 꼭꼭 들어앉았고 벽에 닿인 머리에는 여러 층 책꽂이가 거의 천정에 닿았다. 그 책꽂이에는 정치, 경제, 사상, 서류 등이 덜어 섞이기는 하였으되 대개는 오려 붙인 스크랩북이 빽빽이 들어찼다. 그는 학생 시대부터 자기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려 붙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버릇이 있었다. 몸이 바쁜 이마저에도 그는 털끝만한 시간을 얻으면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제 가방에서 반질반질하게 다른 가위를 내어들고 잡지와 신문을 오리는 것으로 거의 낙을 삼는 듯하였다. 그의 독서와 취미도 허명을 버리고 언제든지 실사귀를 찾는다. 그는 책상 앞 회전 의자에 걸터앉아서 술 한 잔 입에 대지도 않았던 사람 모양으로 차근차근히 스크랩북을 뒤지어 보다가 자기가 찾는 것이 거기에 없었음인지 몸을 일으켜 반침문을 열었다. 반침 속에는 벽을 의지 삼고 붙박이 책장을 여러 층으로 짜놓았다. 거기도 역시 스크랩북이 제자리를 찾아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그는 그 중에서 제일 낡은 스크랩북을 하나 빼내었다. 미닫이를 열고 책가위에 앉은 먼지를 툭툭 털고 나서 책상 위에 펴놓고 뒤적거려 보았다. 그는 옳게 찾았다. 거기는 병일의 결혼 당해의 참극을 대서 특서한 신문 쪽지들이 오려 붙여 있었다. 그는 조금 높이 달린 전등을 바싹 날이 켜놓고 그 캐캐 묵은 기사를 훑어보았다. 박사장 결혼야의 혈극, 괴청년 신랑을 난자. 특호 사단 제목에 주먹 같은 활자가 위협하는 듯이 첫째 석호의 눈을 쏘았다. XX 견직회사 사장, XX 토목협회 회장, XX 은행 두취. 박병일 씨의 결혼식은 제작 10일에 거행되었는데 그 식장인 종현 천주교당은 사람의 물결에 파묻혀 웬 장안이 끌어나온 듯한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식을 마치고 조선호텔에 그 피로연이 열렸는데 여러 10대 자동차와 여러 100대 인력거와 꼬리를 맞물고 그야말로 장사진을 쳤고 초대받은 손님들로 말해도 사회의 인류명사를 거의 망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족 측으로 박후작을 비롯하여 김자작, 조남작, 당국 측으로 정무총감, 경무국장까지 출석하였으니 그 굉장하고 성대한 품이란 왕자의 혼례로도 따를 수 없었다. 가정의 번잡함을 피하고 새로운 정과 기쁨을 알뜰살뜰히 향락하기 위함이런지 첫날밤을 호텔에서 치르게 되었는데 그날 밤 새로 1시가량 되어의 행복에 쌓인 신방의 문을 박차고 난데없는 괴청년 한 명이 뛰어들어와 섬섬한 빗으로 신랑을 난자하여 원한 금침에 선열이 임리하는 불상사가 돌발하였더라. 그 다음에 다시 컬럼을 나누어 범인 부지거철한 작은 제목 밑에 박사장의 혼례식 당야 괴청년이 출연하여 신랑을 난자하였다 함은 별항 보도와 같거니와 피해자는 왼편 팔에 길이 5촌 깊이 4푼의 상처를 입었을 뿐이요 그 즉시 입원한 결과 생명에는 별조가 없다 하며 이 급보를 접한 소관 본정서에서는 깊은 밤중이건만 서장까지 총출동하는 일변으로 강전 사법계 주임이 수십 명의 정사복 경관을 대동하고 시간을 지체치 않고 현장에 급행하여 범행 현장을 검사하였으며 또 한편으로 즉시 비상 소집을 하여 범인 체포에 노력하였으나 범인은 범행 직후 바람결같이 자취를 감추었으므로 자기를 정오까지 아무런 단서조차 잡지 못하였다더라. 그 이튿날 신문기사. 토목협회 회장 박병일 씨의 결혼 당일에 어떤 청년이 신랑을 난자하였다 함은 작보와 같거니와 사건 발행 이래로 소관 경찰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한 결과 제작일 밤에 이르러 의주통 방면에서 피의자 두 명을 체포하였고 또 작일 아침 경성역도에서 피의자 한 명을 검거하였다는데 그자들 중에 과연 진범이 섞였는지는 아직 의문이라 하겠으되 동서의 공기는 잠옷 긴장하여 호텔보이 수명도 호출 취조 중인 바 사건 내용은 절대 비밀에 붙임으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탐문한 바에 의하건대 신부대는 홍령의 여사로 말하면 학생 시대에 그 뛰어난 미모를 이루던 터인즉 혹은 그 아름다운 자태에 하염없는 사랑을 보내다가 결혼하게 되매 불같은 질투를 걷잡지 못하여 화촉 동방을 습격하였는지도 모른다는데 또 일설에 의하면 박병일 씨는 조선에서 손꼽는 부호이기 때문에 상해 가정부와 만주 모모 단체로부터 여러 번 협박장을 받았으나 도무지 응하지 않았으므로 혹은 해외에서 모모 단원이 들어와서 기회를 엿보다가 결혼식 당일을 타서 그와 같은 참극을 일으켰는지도 모른다 하며 하여간 인물이 인물이요 시절이 시절이므로
사건의 전개는 매우 주목된다더라. 박병일 씨 상해 사건의 혐의자로 체포된 청년 3명은 그동안 취조한 결과 제각기 횡설 수설을 하는 까닭에 경찰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초조한 모양이며, 사건 발생 이래 일주일이 가까운 오늘날 대경성 복판에서 일어난 괴사건의 정체를 아직 포착하지 못하였다 함은 경찰의 위신 문제라 하여 당국 측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활동 중이나 별로 신통한 소득은 없는 모양인데, 제작일 3시경 시내 모처를 습격하여 또 혐의자 2명을 인치하고 엄중 취조 중이라더라. 그 다음으로 큼직한 초호 3단의 큰 제목이 나타났다. 박사장 난자, 범인 돌연 경찰의 자수. 박병일 씨의 결혼식 당야에 일어난 불상사는 누보와 같거니와, 사건 발생 이래 경찰은 밤을 낮으로 이어 검거와 취조에 열중하였으나 진범인의 종적은 의연 오리무중에 사라지고 말았던 바. 자기일 오전 11시경에 청년 한 명이 돌연히 본점 경찰서에 나타나서 강전 사법계 주임을 면회하고 자기야말로 박병일 씨를 찌른 진정한 범인이니 법대로 처벌해달라 하였는데, 동서에서는 정신병자나 아닌가 하여 여러 가지로 취조해보았더니 과연 사건의 진범인 듯한 점을 발견하였다는데, 그가 자연한 것은 자기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혐의를 입어 까닭없이 고생을 하는 것을 분개한 데서 나온 것이라 하여 대기업을 토하였으며, 그 범인은 20세밖에 안 된 김여해란 청년으로 기골이 몹시 장대하다더라. 진범인이 나타난 이후로 이 사건에 대한 흥미가 더욱 높아진 듯하여 기사는 연속적으로 날마다 계속되었다. 기보와 각건이와, 범인은 아무리 신문을 하여도 범행 동기에 대하여는 입을 굳이 닫고 발설을 하지 않으며, 내가 그 진범인 것을 이미 자백한 이상 그 동기를 물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도리어 역습하여 취조 경관을 괴롭게 한다는데, 경찰은 각처로 형사를 파견하여 범인의 뒷조사에 눈코를 못 뜨는 모양이며, 범인의 연령으로 보아 혹은 한때의 호기심과 의협심으로 진범인도 아니면서 자연한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 났다는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사건은 이 수상한 청년의 출연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흥미 100%라 하겠으며, 자기 오전 9시경에는 형사대가 두 대로 나누어 한 대는 아직도 입원 중인 박병일 씨를 임상심문하였고, 또 한 대는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여 그 부인을 면회하고 범행 당시의 경과와 범인의 모습 같은 것을 세밀히 조사해 갔다더라. 기보와 각건이와, 자칭 진범인 김여애가 과연 적실하지 않은지 그 진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런지 자기 오후에는 박병일 씨 부인 홍영의 여사를 사법실로 호출하였는데, 그 어여쁜 모양은 음침한 사법계의 공기에도 한 줄기 봄 기운을 돌게 하였으며, 결혼 당야에 그런 끔찍한 변을 겪은 탓인지 그 얼굴은 매우 파리하였고 양 미간에는 수운이 어리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조각 동정을 금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 부인의 증언 여하로 그 청년의 운명이 좌우될 모양이라더라. 계속된 기사 밑에 진범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하여 박병일 씨의 부인이 경찰에 호출되었다 함은 기부한 바이거니와, 그 부인과 자칭 진범인 김여혜와의 극적 대면은 오후 5시가량 되어 사법계 밀실에서 거행되었는데, 범인은 부인을 바라보며 대담스럽게 내가 조선 호텔에서 당신 남편을 죽이려던 사람이 아니냐 하고 얼굴을 번쩍 들어 보임에, 부인은 당장에 새파랗게 질리며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에요 하고 두어 걸음 물러섰다 한다. 이 기괴한 광경에 입회 경관도 눈이 호동그레졌다 하며, 얼마 만에 부인은 다시 정신을 수습하는 듯 하더니 입회 경관에게 이 사람은 그때의 범인과 얼굴 모습이 아주 틀립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셔요 라고 단언하였으므로 단서가 잡힐 듯 하던 그 사건은 또다시 한겹의 수수께끼를 더하게 되었다더라. 그리고 그 밑에 사법주임의 말로 피해자의 부인이 진범인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날 밤에 그와 같은 불의의 변을 당하였으니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부인이 무슨 정황이 있었겠습니까? 상황 중에 범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을는지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아 진정한 범인인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조금 미진한 점이 있기에 형식상으로 대면을 시켰을 따름이니, 부인이 부인한다고 곧 진범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선, 사건 발생 당일 내가 현장에 갔을 때 그 부인을 보고 범인이 복면을 하고 들어왔더냐 물은즉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복면을 하고 안 한 것도 모르는 터이니까 범인의 얼굴을 분명히 기억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부인은 어째 아니라고 단언을 했느냐고요. 글쎄옵시다. 그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겠지요. 그러나 내 생각 같아서는 인적 많은 여자의 마음이라 범인의 처지에 동정하여 그런 말을 한 줄로 압니다. 기사만 오려붙였으므로 날짜는 잘 알 수 없으나 꽤 동안이 뜬 뒤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난 듯하다. 한동안 세상의 주목을 끌던 토목협회 회장 박병일 씨를 첫날 밤에 습격한 범인 김여혜는 자길로 취조를 마치고 마침내 일건 서류와 함께 검사국으로 넘겼는데 전기 김여혜는 일찍이 시국에 불만을 품고 3.1운동이 일어나자 학생의 몸으로 이에 참가하여 각 방면으로 출몰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고 그 후 거미줄 같은 경계망을 교묘히 벗어나 중국 상해로 건너가서 활동을 계속하던 중 이번에 군자금을 모집할 중대 사명을 띠고 경성에 잠입하였다가 몇 번 박병일 씨를 방문하고 군자금 제공을 강청하였으나 종시 응하지 않았으므로 필경 단도를 품고 결혼 당야에 박병일 씨를 습격한 것이라더라. 석호는 얘까지 보고 멀쩡한 거짓말이다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그는 생각하였다. 나는 걸자가 묻어는 하군. 영애와의 관계를 추호만치라도 비치지 않고 군자금 모집원이란 혐의를 뒤집어 쓴 것은 과연 무던하군. 그런 애매한 죄로 5년 징역을 살고 나왔으니 추록하는데 마중도 나가고 집으로 데려도 올만하군. 미친놈, 고생을 하면 저만 행했지 별수가 뭐란 말인고. 아무튼지 어린 놈이 계집에 홀려놓았으니 그야말로 물인지 불인지 헤아릴 수 있나. 그는 문득 작년에 상처한 것을 생각하고 주부 없는 신산한 살림에 지쳐 조만간 장가를 가야 될 것을 생각하였다. 나도 병일이 모양으로 재취를 잘못 들었다가는 칼침을 맞겠군. 하고 혼자 빙그레 웃었다. 웃기는 웃었지만 어쩐지 병일에 당한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그는 다시 신문 쪽지를 내려다보았다. 박병일 씨를 첫날 밤에 단도로 찔른 범인 상해 XX 정부원 김여혜는 필경 예심이 종결되어 살인미수, 강도미수, 공갈, 재령 위반의 죄목으로 경성지방법원 하비부 공판에 회부되었는데 오는 25-6일경에 그 제1회 공판이 개정되리라더라. 기보와 각건이와 그 공판은 마침내 27일 오전 10시부터 대원검사의 입회와 복전재판장의 심리로 제7호 법정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피고는 본래 가세가 구차한 터이요. 서울에서는 친척도 없으므로 일생의 운명을 결정할 법정에서는 몸이 되었건만 변호사를 댈 능력도 없던 바 이 소식을 들은 피해자 박병일 씨는 자진하여 비용 전부를 담당하고 법조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윤대영, 이인창 양 씨에게 변호를 의뢰하였다는데 첫날 밤에 꿈같은 행복을 보수고 자기를 죽이려 하던 원수연을 도리어 그를 위하여 변호사까지 되어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여 한 아름다운 화제가 되었다더라. 공판 당일의 기사는 어마어마하게 지면을 차지했던 모양이나 길고 짧은 제목을 일일이 오려붙이기엔 거북하였던지 모조리 빼어버렸고 기사도 중요한 것만 취사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당대의 명사요 실업가인 박병일 씨의 첫날 밤에 일어난 사건이요. 또 그 사건의 경과가 자못 세상의 흥미를 끄은 탓인지 개정 전부터 법정으로 쇄도하는 군중은 천으로 헤아려 그 공판이 열리는 7호 법정 앞에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종로서에서는 경관 수십 명을 파견하여 군중 정리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개정 시간에까지 지장을 주었는데 이 혼잡한 군중 사이에 어떻게 비비고 들어왔는지 박병일 씨 부인 홍영애 여사가 말록총 중에 1.5격으로 방청석 한 구석에 참여한 것은 이체를 바라였다. 예정보담 1시간이나 늦어 오전 11시에야 강본 영도 두 판사의 배신과 복전 재판장의 주심 아래 대원검사의 입회와 윤대영 이인창 양 변호사 참석으로
마침내 공판은 열리었다.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의 이름을 부르자 피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종용 자약한 태도로 재판장 앞 가까이 걸어갔는데 그 훤칠한 키와 떡벌어진 어깨판은 20세의 청년으로는 매우 숙성한 편이었으며 달포의 철창 생활로 말미암아 얼굴빛은 비록 창백하나마 먹으로 그은 듯한 시꺼먼 눈썹에는 자못 꿋꿋한 기운이 넘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원적, 현주, 성명, 직업, 전과 유무를 물은 다음 곧 사실 심리에 들어가서 피고는 일찍이 시국에 불만을 품고 만세 소요가 일어나자 당시 XX고보 4학년에서 수업하다가 책을 집어던지고 그 운동에 참가하여 인삿날 물 끓듯 하는 군중의 행렬을 따라 만세를 고창하였고 그 후 XX신문의 배달에 전력하였으며 경계가 엄중한 탓으로 만사가 뜻같이 되지 않음에 재작년 9월경에 표현이 국경을 넘어 만주로 건너가서 표량 생활을 하다가 김좌진의 부하가 되어 군자금 모집에 종사하던 중 작년 7월경에 또다시 국경의 경계망을 돌파하고 경성까지 잠입하여 무교정 70번지 하수겁 김화옥의 집에 잠복하였었다. 그러면 김여애는 뭐뭐 단원이던가? 석호는 혼자 물어보았다. 아니다. 아니다. 첫째, 그럴 겨를이 없다. 20살밖에 안 된 어린 놈이 언제 공부를 하고 연애를 하고 또 만주로 건너가고 조선애를 들어오고 군자금 모집을 하고.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거짓말도 이렇게 꾸며놓고 보니 그럴듯도 한걸? 어린 놈이 엉터리 없는 허풍도 제법 늘어놓았군. 제 고생이지. 그 후 피고는 박병일 씨가 명망가요 또 재상가란 말을 듣고 군자금을 모집할 목적으로 2월 16일 오후 3시경에 박 씨를 자택에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또 18일 역시 동시각에 찾아갔으되 또한 면회에 거절을 당하였으므로 이에 반감을 품고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22일에 본 정통 삼형 철물점에서 길이 7촌가량 되는 단도를 사가지고 박 씨의 문전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았건만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3월 10일 박병일과 홍영애의 결혼식 날이 당도하자 피고는 단도를 품은 채로 식장에도 참여하였고 필경 많은 손님 가운데 휩쓸리어 조선호텔에 어렵지 않게 잠입하여 원한금침을 점점의 선열로 물들이고 만 것이라더라. 재판장으로부터 벼랑 사실을 심리할 때 피고는 마치 재판장을 조소하는 듯이 싱글벙글 웃어가며 사실 하나도 부인치 않고 변명치 않고 숨은 수답으로 오직 그렇소 그렇소 할 뿐인 까닭에 공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심리는 박병일 씨를 칼질하던 장면에 들어가 재판장 침실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갔는가? 피고 손으로 밀치니 저절로 열렸소. 재판장 그때 신랑과 신부는 무엇을 하고 있던가? 피고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있었소. 재판장 그때 피고는 박병일에게 대하여 군자금을 청구하였던가? 피고는 이 말을 듣자 웬일인지 복받치는 웃음을 걷잡지 못하는 것처럼 껄껄 큰 소리로 웃고 고개를 끄덕이어 그렇다는 뜻을 보이었다. 재판장 얼마를 청하였던가? 피고는 역시 빙글빙글하며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마치 재판장의 말을 흉내내듯 피고 글쎄요 얼마를 청구하였던가? 재판장 자기가 청구한 금액도 잊었단 말인가? 피고가 경찰에 와 검사국과 예심정에서 공수한 바에 의하면 3,000원을 청구하였다 하였으니 그 액수에 틀림이 없는가? 피고 옳지 참 3,000원을 청구하였소. 재판장 청구할 때 피고는 품에서 칼을 빼었던가? 피고 아니요 칼은 들어갈 때부터 손에 들고 있었소. 재판장 그때 박병일은 피고의 청구를 거절하였던가? 피고 그렇소. 재판장 거절을 당하자 피고는 박병일을 찔렀는가? 피고 그렇소. 재판장 몇 번이나 찔렀는가? 피고 그렇소. 재판장
몇 번이나 찔렀는가 묻는데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인고? 몇 번이나 찔렀는가? 피고 발을 한번 찔렀을 뿐이요. 피고는 피를 보고 그대로 뛰어나와 전기 김아옥의 집에 숨어있던 중 양심의 가책에 견디지 못하던 차에 나날이 신문지상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자기로 말미암아 애매한 딴 사람이 고통을 받는 듯 하므로 마침내 자연을 한 것이라는 바 이로써 사실 심리를 끝내고 잠시 휴정한 후 오후에는 검사의 고용이 있으리라더라. 오후 1시 공판은 다시 개정되자 대원 검사는 일어나 곧 논고에 들어갔는데 피고는 만세 소요 당시에도 그 주모자의 하나로 학생을 선동하였으며 그 후 계속하여 교묘히 경찰의 눈을 피해가며 XX신문이란 불온 문서를 산포하였고 또다시 만주 방면에 건너가서 군자 모집이란 미명 아래 강도 범행을 하였을 뿐인가 다시금 경계망을 돌파하고 경성에 잠입하여 박병희를 위협하였으며 나중에는 사리를 품고 단도를 준비한 후 다른 때와 다른 날도 많을 것이어늘 인생의 가장 기쁜 결혼 당야에 흉행을 감행한 것은 그 잔인 포악한데 놀랄 밖에 없다. 비록 전과를 뉘우치고 자연하였다 하나 그 죄악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 재령 위반, 강도, 미수, 살인미수, 공갈협박 등 죄목으로 7년 징역의 처함이 상당하다고 준열한 구형을 하였다. 검사의 구형이 끝나자마자 그때까지 방청을 하고 있던 박병일 씨의 부인 홍영애 여사는 벼랑간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 기절하여 법정은 일시 혼란하였는데 그 부인은 경관과 원정의 협력으로 법정 밖으로 얽매어다가 종로병원에 입원시켰으며 첫날 밤에 자기 남편을 찔른 흉한의 공판을 방청하는 것부터 이상한 일이요 그 구형을 듣고 기절까지 한 것은 더 한층 호기심을 끄은다 하겠더라. 오려 붙인 신문지 쪽은 여기서 끝나고 말았다. 석호는 다 본 스크랩북을 그대로 미진한 듯이 뒤적뒤적하며 중얼거렸다. 흥, 기절까지 할 땐 두 사이는 매우 깊었던 모양이군. 계집이 너무 예쁘게 생기면 그런 앙큼한 것도 곧잘 하는 법이거든. 우스운 것은 병일군이야. 계집에게 아무리 반했기로 제 계집의 예전 서방놈을 거두어준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 7년 구형에 5년 판결. 연애 장난도 값은 호되군. 읽고 석호는 책을 덮고 잘 생각도 잊은 듯이 눈을 깜박깜박한다. 그는 이 기괴한 사실을 자기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전개시킬까 궁리를 하는 모양이었다. 수상한 방문객 여혜는 의전병원 본관 하호실에 외로이 누워있었다. 그 방에는 침대 하나가 또 있었지만은 입원 환자가 없어서 그대로 비어있었다. 누가 붙여주었는지 어멈을 하나 데리기는 하였으되 도토리같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 어멈은 어디로 구울러 다니는지 좀처럼 병실에 붙어있지를 않았다. 밥 먹을 때나 약 먹을 시간이나 어디선지 톡 튀어들어와서 얼음얼음하고 나면 어느 틈으로 새어버리는지 없어지고 만다. 입원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위문객이라고는 개암이 한 마리 얼씬하지도 않았다. 그는 언제든지 휑하니 찬바람 도는 병실에 혼자 남아서 눈을 가물락들락하며 낮을 보내고 밤을 새웠다. 수술하기 전후로는 열이 40도 가까이 오른 날이었으니 본 정신을 잃고 혼몽하게 지내었지만은 이제는 열도 날이고 차차 새 정신이 들기 시작하였으되 자기가 어떻게 병이 나고 입원을 하고 수술하였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과음과 과식과 과로, 맹장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세 가지를 하루 동안에 모조리 범해 놓았으니 아무리 튼튼한 그의 몸이지만 견디어 나지를 못하였고 지나친 자극과 흥분이 꼬리를 맞물고 뒷덜미를 짚은 까닭에 머리도 얼떨떨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자기에게 당한 일도 아니오. 남의 일이 멀고 먼 꿈나라에서나 생긴 듯하였다. 사단의 테두리는 베일에 가리운 듯이 어슴푸레하고 흐리마리하게 맥락이 닿지 않으나마 그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부분 부분은 마치 끊어진 활동사진 필름 모양으로 또렷이 눈앞에 살아왔다. 흐트러진 여자의 머리카락은 지금도 그의 콧잔등에 남실거린다.
침침한 달 그림자 가운데 푸르게 떠는 어여쁜 뺨은 시방도 그의 턱을 스치는 듯하다. 더구나 즐겁을 한 둥그런 두 눈, 놀램과 미움과 원한과 분노에 타오르는 듯한 눈. 그 눈은 무시무시하도록 역력하게 그를 흘긴다, 노린다. 그런데 이 머리와 뺨과 눈의 임자는 분명치 않았다. 어찌 보면 영예인 듯도 싶고 어찌 보면 은주인 듯도 싶었다. 한 줌의 우유덩이 같은 보얀 저통도 보인다. 그 밝으스름한 젖꼭지는 셀룩셀룩 떤다. 새로 치마 위에 은어같이 미끄러질 듯한 손목도 보인다. 이 젖과 손목의 임자도 어찌 보면 영예요, 어찌 보면 은주였다. 이런 기억은 여불없이 잿빛 안개가 잦아진 꽃동산과 같았다. 안개자락이 살그머니 벗어지는 대로 꽃들은 이슬을 털고 한 송이 두 송이 연연한 얼굴만 치어든다. 잎사귀와 줄기와 가지를 가리운 채로 이 꽃동산을 그는 진흙발로 지근지근 밟으며 지나간다. 다친 다리를 절룸절룸 절고 시커먼 핏방울을 뚝뚝 떨고 하면서 가냘픈 꽃매가지는 뽀각뽀각 나는 소리를 내며 아래로 떨어진다. 은주의 입을 틀어막는 검은 손등, 벌룽벌룽 터질 것 같은 가슴, 허전거리며 달아나는 그림자, 흘러나린 고의 춤. 여애는 진저리를 치고 감았던 눈을 떴다. 환영은 사라졌다. 그는 퀭하게 들어간 눈으로 두리번 두리번 살펴본다. 회칠한 흰 벽을 보고 천정을 보고 눈부신 유리창을 본다. 저편 벽에 대어놓은 빈 침대 위에 시포와 같이 깔린 흰 이불을 본다. 제 침대 머리에 당겨놓은 둥근 테이블을 본다. 그 위에 양철 쟁반이 놓이고 타구 재떨이 겸용으로 쓰는 두꺼운 유리 곱보 속에 집어넣은 담배 끄트머리가 실실이 풀려서 노랗게 떠오르는 것을 본다. 그것뿐이다. 그는 더 볼 것이 없다. 핑그르 한 번 돌아본 눈은 다시 천정으로 돌아와 박힌다. 새로 회칠한 천정은 금 하나도 없었다. 빤빤하게 아무 표정 없이 내려다본다. 그는 다시 눈을 감는 수밖에 없다. 환영의 때는 다시금 그를 사로잡는다. 오늘도 점심 먹는 시간도 지나고 식후 30분에 먹는 약시간도 지났다. 그는 역시 환영에 부대끼다가 눈을 번쩍 떴다. 무엇을 찾는 듯이 또 한 번 휘 돌아보았건만 파리 한 마리 눈에 띄지 않았다. 어쩐지 무시무시한 증이 들었다. 마치 감옥의 독방처럼 흉물스러웠다. 그 보얀 벽에서는 알타가 죽은 이번 환자의 귀신들이 빠져나와서 덤벼들 듯 하였다. 사람이 그리웠다. 생물이 그리웠다. 하다못해 어멈이라도 불러보려 하였건만은 제 발로 걸어오기 전에는 이 굴속 같은 병실에서 부른다 하여도 들릴상 쉽지도 않았다. 병실 문이 바시시 열렸다. 여기가 하우실이에요? 여자의 목소리가 묻는다. 사람의 소리가 반가웠다. 꿈틀하고 몸을 움직이는 서슬에 수술한 자리가 창자를 쥐어뜯는 듯이 캥기지 않았던 듯. 여애는 침대를 뛰어나려 목소리 나는 편으로 다른 박지를 하였는지도 모르리라.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영예다 하는 생각이 벼락같이 머리를 따리며 무의식적으로 소스라치었던 몸이 갑자기 천근같이 무거워진다. 그는 눈을 꽉 감아버렸다. 도대체 영예를 대할 낯이 있는가? 아무 대답이 없음에 그 인기척은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양이다. 팔신팔신 슬리퍼 끄는 소리를 내며 그 발자취는 침대 앞 가까이 온다. 물씬한 향기가 여의 콧속으로 풍긴다. 에그, 주무시는가 봬? 들어온 사람은 혼잣말로 속살거린다. 그 음성은 암만 해도 영예 같지 않았다. 여인은 눈을 번쩍 떴다. 반들반들하게 쪽진 머리에 또렷한 흰 가르마가 첫눈에 띄었다. 영예는 아니다. 웬 난 모르는 여자다. 이 방이 하우실이에요? 그 여자는 정다운 웃음을 머금고
환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묻는다. 하오실? 여인은 얼른 제 병실의 번호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 뜻밖의 방문객에 그는 적이 당황하였다.